안녕하세요. 유스케 클래식의 아나운서 양종아입니다. 지난주부터 유스케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개최 1주년 기념전인 딥 다이브 인투 유가 열리고 있습니다. 열정과 도전이라는 모토로 청년 작가들이 제작한 다양한 작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. 유스케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서양화, 조각, 뭐 판화, 한국화 이거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. 8월 5일까지 전시가 진행이 되니까요. 놓치지 마시고 많은 관람하셨으면 좋겠네요. 자,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입니다. 아디오스 그러면은 작별 인사할 때 안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. 피아졸라가 1959년에 자신의 아버지인 빈센티 노니노 피아졸라가 사망하고 며칠 후에 아버지를 추억하며 만들었습니다. 사실 피아졸라의 아버지는 음악하는 분은 아니었어요. 아르헨티나의 그 이발사였고요. 어머니는 재봉사였어요. 그런데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만든 곡이고요. 아버지를 통해서 뭐 음악을 접했기 때문에 피아졸라의 곡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 곡 함께 듣겠습니다. 다양한 연주자의 여러 버전으로 연주가 된 곡인데요. 오늘은 두 대 피아노 버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. 피아니스트 황미경, 송선미의 연주입니다.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 첫곡 함께 하겠습니다.